이렇게 나 이런 것만 있어. 고쳐야 돼. 나는 오늘 정색 정색.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이미지를 바꿀 거야. 너 원래 이미지가 뭔지? 약간 막장 막장 씨. 8번 문제 주세요. 8번 문제. 야, 내가 올 때 산 넘어 산이 왔다. 아, 지금 난리 나, 난리야. 시중이 또 8번째 문제. 야, 분량은 많겠다, 일단. 8번 문제 주십시오. 늦게는 가고. 6번 문제입니다. 8번, 8번. 6번입니다. 혹시 괜찮죠? 8번 문제 주세요. 6번입니다. 정훈아. 정말. 아, 6번입니다. 우리 정생들이. 6번이 2, 8. 이제는 익숙하십니다. 8번. 전화번호 물어볼 만도 하죠. 편집 잘 하셔야겠어요. 근데 이렇게 다 마음대로 자기 얘기만 하는 프로그램이야? 지금 약간. 아, 조용? 지금 약간. 아, 조용? 6단계 문제입니다. 외모는 물론 활동 시기와 역사적 평가도 전혀 달랐던 모차르트와 히틀러. 두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최측근이었던 독일 장교에 의해 모차르트는 자신이 직접 쓴 편지를 통해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문제입니다. 외모는 물론 활동 시기와 역사적 평가도 전혀 달랐던 모차르트와 히틀러. 두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최측근이었던 독일 장교에 의해 모차르트는 자신이 직접 쓴 편지를 통해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정답. 배신당했다. 어, 물었다 또. 뒤통수. 방꼽슬. 아싸꼽슬. 아, 나 알아. 나 아싸꼽슬. 나 알아. 나 이거 서프라이즈에서 봤어. 히틀러. 모차르트까지는 아닌데 히틀러의 정말 취약점인 걸 내가 봤어. 히틀러 편에서. 아, 이런 거 좋아. 이런 근거가 있는 게 좋아. 여기 그 묵은 거거든. 넌 근거가 있네 그래도. 구치. 구치. 구치가 심하다? 입냄새가 심했다? 입냄새가 진짜 심했대. 구치가 히틀러가. 심한 게 아니고 히틀러가 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 그래서 치과 가는 거 너무 가 싫어해서 마약으로 진통을 했어요. 아, 그럼 둘 다 해봐봐. 야, 그럼 일단 박사 구치. 나셨어, 박사 나셨어. 박사 나셨어, 박사 나셨어. 야, 내가 하나 던졌는데 자기가 홀라당 죽어가지고 혼자 거를... 지적인 척을 다 하고 있네. 나 진짜 어이가 없어. 야, 오선아. 야, 오선아. 여기 집단 지성의 힘을 보여주는 거야, 집단 지성. 집단 지성. 구치. 구치. 치통. 위통. 또 라인. 바로 라인. 생리통. 바로 라인. 생리통. 김베르만. 김베르만. 히틀러야. 복통. 복통. 히틀러. 아니 왜 애들 오니까 똑같대죠. 또. 야. 통 끝날 때까지 내비. 너까지 그래 왜. 통 끝날 때까지 내비도. 이와 관련된 예전에 건가요? 히틀러 영화가 있어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 히틀러가 벙커 같은데 숨어 있어. 근데 항상 그거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야. 누군가 나를 암살할 것 같은 그런 걱정을 해서 악몽을 막 꾸는 거야. 누군가 자기를 암살하는 그런 악몽. 그걸 뭐라 그러지? 악몽. 뭐 암살 위협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불안장애, 불안장애. 비례망사! 불안장애! 공황장애! 야, 은희야. 분리불안! 하나가 나왔어야 되지 않아? 광장공포. 의심병. 환공포. 어, 나 환공포 좀. 오빠 애들 열심히 하는데 왜 그래요? 폐소공포. 왜 그래요? 아니. 고소공포증. 뭔지 알겠는데. 뭐 하나 더. 야, 그건 좋다. 뭐 하나 던지면 다 나오네 여기서. 근데 히틀러가 사실 원래 미술학도였잖아요. 아, 그래요? 미술학교에 넌 떨어졌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 나치당을 만든 거거든. 아. 미술학원만 등록이 됐어도 나치가 없었을 수도 있었네. 그거 완전히 그게 그래서 역사가 바뀔 수도 있었다는 얘기였어. 그러 예대 동문. 서프라이즈에서 많이 이거 서프라이즈 나왔어. 서프라이즈 되게 좋아해. 학원 동기. 아니 같은 세대가 완전 다르다. 예림 미술학원 출신. 같은 재단. 재단. 야, 히틀러 결혼했니? 했어요. 히틀러도 결혼했지. 약간 사랑에 약한, 사랑에 약한데. 맞아. 그래도 아니 근데 야, 내가 알려놓으면 어떻게 해봐. 뭐 이거 뭐, 이, 야, 뭘 어떻게 좀 해봐. 뭐 이거 뭐 이거 낄 수가 없는. 자기는 저 봐봐. 신영이 얼굴 봐봐. 신영이 너무 신경이 신영이 혼자 최고 우두머리잖아. 지금 다른 프로 하고 있는 것 같아. 내비도 오빠 나 되게 고급지지.
야, 네가 고급지다. 야, 진짜 누나 진짜 여사야. 너한테 여사가 어울려 지금. 어 김숙 여사야 지금. 여사가 어울려. 어 분위기가. 자, 거기에 장교 편지니까. 나이를 속였어요. 나이를 속였어요. 키를 속였어요. 내가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요. 깔창. 깔창이었다고? 모르지. 아! 히틀러가 너무 많잖아. 니네는 왜 이렇게 생각나는 게 많니? 수염이잖아. 그리고 모차르트는 구렛나루잖아. 가짜 털이었던 거지. 가발. 가발. 무모증. 가짜 털. 야, 제일 거지 털. 예, 예, 야. 여기서 막 얘기하면 우리 정리해서 간다. 거짓 모. 거짓 모. 거짓 모. 그리고 자기가 할 얘기 다 끝나잖아. 되게 속상해. 지금. 봐봐. 아니면 문맹. 나 그 생각했는데. 어, 문맹. 그럴 수 있어. 나 들은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아 근데 모차르트가 문맹. 문맹. 모차르트가. 아니 모차르트. 까망눈. 까망눈. 문맹. 모차르트가. 아니 모차르트. 까망눈. 까망눈. 문맹. 모차르트가 편지를 썼다잖아. 편지잖아. 아니 대필을 쓴다. 그림으로 쓴 거지. 그림 일기. 대필 있잖아. 대필. 아 그림으로. 블랙아이 까망눈. 논리적으로 뭘 하냐. 아니 내비도. 야 불도. 야 두 대가 왔네. 불도저가. 포크레인하고. 포크레인하고. 무적이 천하 무적이지. 혹시 경훈아 좀 하세요. 오늘따라 수염이 많이 올라왔어. 언제 말해야 돼? 제가 빠르게 오는 거지.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의외로 잘 때 아무것도 안 입고 자는 거야. 온출증이 있는 거지. 혼자 있을 때는 막 벗고 있는데 그 채찍분들만 보는 거지. 아. 노출증이 있다. 나 지금 뭐가 떠올렸어. 이 손, 손을 빨고 잔다. 이 사람들이 몰래 30대 베개를 계속 그 베개만 쓴다. 아, 애착 베개. 이불. 애착 이불. 나. 이 사람들이. 야, 근데 내가 볼 때 이러다 맞출 수 있어. 여자 옷을 입는 걸 즐겨 했어. 그러니까 여장을 즐겨 했다. 모차르트 히틀러 여장을 즐겨 노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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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기기도 하고. 아, 지금 미다식 뽑는 거야? 기사거리. 기사거리 제목. 야, 여기서부터 기사거리를 뽑아. 모차르트 히틀러 공통증. 옥탑신문 타이틀. 나 여자 좋아해 노술해. 촬영장 웃음 폭탄. 이러다가 우리 셀럽파이터부터 가사를 쓴 거야. 야, 일단 못 맞춰서 재미있다. 여자가 저기도. 저쪽 가사가 나온 거거든. 아, 너무 웃기네. 아, 그러면 모차르트에 대해서 아는 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모차르트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옛날에 유명했잖아. 내가 아는 거는 보면은 이 사람이 빚이 많았어요. 아, 진짜? 돈이 없어서 의외로. 아, 모차르트가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그리고 무덤이 없어. 아, 그래. 히틀러는 무덤이 없다! 히틀러는 무덤이 없어요. 가자. 가자. 왔다. 히틀러는 무덤이 없어. 근데 그게 어떻게 편지로 밝혀져, 그게? 어, 무덤이 없다고 뭐 편지 쓴 게 없나? 아니, 나를... 무덤을 알리지 마시오. 아, 무덤을 만들지 마라. 아니, 무덤 위치를 아, 그치. 미안한데 내 무덤을 만들지 마라, 유서. 어 진짜 공통점이네. 왔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 둘 셋. 무덤이 없다. 아 진짜 인정. 화장을 했다. 또 물었다. 또 남이 나라에 묻혔다. 남이 나라. 납골당. 납골당. 아래 위. 야, 우리가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지금. 야, 힌트를 둘이 왔으면 막 받아야 돼. 힌트. 만약에 내가 내드리는 노래 제목을 맞추면 힌트 끝까지 없고. 노래를 못 맞출 시. 제작진이 못 맞출 시. 힌트. 희한한 거라 내가. 네가 문제 내서 저쪽에서 맞춰라. 네. 신영이가 원래 노래를 잘하지. 중국어로 바꿔서 해. 잘하지. 그치. 가짜 중국어로. 여러 가지 있어요. 하실래요? 저기 자, 필님 어때요? 거기 많. 근데 제작진이 한 바깥에 한 20명 있어. 이게 쉽지 않아 맞추기. 그렇지. 그러니까 시간이 있어. 네, 여기서. 아, 근데 봐야 돼. 신영아. 그게 아니라 K-POP을 중국어 버전으로 부르는 거 자체가 가사가 아니 가사를 몰라. 그거 자체가 개인기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돼. 네. 아니 땡을 한번 해주고 싶어요 지금. 골이 나서 지금 골이 나가지고. 땡을 세 번만 연속으로. 골이 많이 났네. 골이 났어. 골이 났어. 그러니까. 맞추겠습니다. 맞춰보실래요? 네. 좋아요? 나 좋아요? 좋아. 오케이. 그러면 문제 적어놓고. 10초. 네. 문제를 적어놓고. 제가 10초. 제가 중요한 거. 예. 손도 왜 하나 먹고 날라 죽어라! 좀 더 길게 해봐, 신영아. 손도 왜 하나 먹고 날라 죽어라! 좀 더 길게 해봐, 신영아. 진짜 다 들린 거. 해봐봐, 다시 해봐. 손도 왜 하나 먹고 날라 죽어라! 나도 모르겠다. 이게 지금 노래야? 노래요, 노래. 진짜. 가사. 10, 네. 9, 한번 더 해줘, 한번 더 해줘. 답을 그냥 여기다 적어놓고 하자. 혹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아, 오케이. 가사인데 모르겠다. 정답. 정답. 남자를 몰라. 남자를 몰라. 땡! 땡! 다시 한번 우리도 맞춰볼게. 신영아 우리도 맞춰볼게. 한번 해봐. 다시 해봐. 우리 맞춰볼게. 오케이 오케이. 자 해봐. 자 해봐. 우리 다시 해봐. 우리가 해봐. 손송이 하나만 구이어서 올라왔어. 참고 최신 히트곡이에요. 완전히 좀 더 천천히 해봐봐. 손송이 왜 이 하나만 구이어서 올라왔어. 전혀 모르겠어. 자 소원을 말해봐. 땡. 최신곡 완전 최신곡. 언니는 알아? 난 답을 봤잖아. 아. Yes or yes? 정답! 오! 뭐에서?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 손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 들리네. 예스 오 예스만. 야, 예스 오 예스. 다 들려 다. 아는데 뭐 아는데 그냥. 지금 꼴랑 땡하고 싶어가지고. 땡하고 싶어가지고. 땡할 때 표정 봤어? 땡. 땡. 힌트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잘했어. 김용만이 옥탑방에서 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한 행동 중에 하나라고요? 정답! 편식! 정답! 편식! 아, 형! 방구 꼈죠, 저번에. 방구 꼈죠, 저번에. 어. 방구를 잘 꼈구나. 막 이 괄약근이 장이 세. 저기 조절이 안 돼. 방구쟁이!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형, 방구 잘 꼈다는 거 오. 약이 되네 하나. 아, 예. 아니 나는 이 사람들이 이거를 숨겼다는 게 더 신기하네. 방구 낀 게 그러니까. 문제야? 약간 느낌이 좀 그렇잖아. 권위가 있고. 모차르트와 히틀러는 둘 다 유명한 방귀쟁이였다고 하는데요. 히틀러는 자신이 방귀쟁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도록 왜? 명령했고. 잘 어울리는데 왜? 방귀를 자주 낀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항문 막고 제자리 뛰기, 어머. 천천히 걷기, 숨 참기 등 가진 노력을 하는 것은 물론 방귀 억제용 알약까지 복용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어? 반면 모차르트는 지인들에게 쓴 편지에 자신이 얼마나 방귀를 많이 뀌었는지 악취가 얼마나 독했는지를 상세히 적어 보냈다고 하는데요. 아, 정반대네. 그가 쓴 편지 371통을 분석해본 결과 그중 10.5% 39통이나 되는 편지에 자신의 똥과 방귀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얘기다. 야 오늘은 아 진짜 너무 어렵다. 세나5 없었으면 제가 못했지. 네, 한 문제 한 문제 못 이게 다 힘든 문제인데. 아 웃겨 오늘. 다음 문제입니다. 아이고. 플랜더스에게는 다음에는 둘 중에 하나만 불러. 둘 중에 하나만 불러. 이게 붙여놓으니까 오늘 그래도 영미가 저녁에 드라마 스케줄 쓰고 다행이다. 걔 왔으면 계속 나 영미도 너무 계속 왔어. 영미 톡 쏘고 난리 났어요 지금. 다행이야. 문제 드려도 될까요? 네. 저 정도 화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되게 기쁜 거야. 굉장히 기쁜 거야. 아, 기쁜 거예요? 덩달아 즐거워 계신 거. 즐거워요, 되게. 난 잘 몰라. 플랜더스에게는
작은 마을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네로와 개 파트라슈의 우정을 그린 동화인데요. 플랜더스에게 주인공 네로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어? 네로의 소원?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누나 안 아본데? 이거 나 되게 많이 봤는데? 어? 엄마랑 같이 사는 거. 네. 어 맞아. 그건 엄마 찾아 산 말이 아니야? 아니 그래서 결국 엄마를 못 만나고 죽는단 말이야. 그렇게 맞아. 슬픈 동화야? 완전 눈물. 이거 완전 나 프라다식 얘를 너무 좋아했는데 나도. 그 마지막 회라는데 보고 있는데 방 안 치웠다고 막 때리면서 엄마 등짝을 때렸어요. 내가 울면서 엄마한테 서로 울고 내로 마지막 회 울고 펑펑 울던 기억이 있어.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얘가 계속 하고 싶었던 거는 엄마랑 같이 사는 거야. 소원을. 그러니까 제가 우유 배달했잖아요. 파트라슈가 우유 리어카를 끌었어. 맞아. 그리고 맨날 난 아직도 생각나는 건 걔가 목각 신발을 신고 다녔어. 나무 신발. 걔가? 아니야, 네로가. 네로가. 맞아, 맞아. 그냥 그리고 네로 여자친구도 애니메이션 있었어. 다른 쪽이에요. 아로아. 진짜? 아로아. 어? 아로아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로마는 그... 아로마는? 아로아는 걔. 딴 애가? 개구리 왕눈이. 이건 아로미. 왜 이렇게 이름 비슷해? 답을 아무튼 만화만 봤어 우리. 아 그래가지고 답이 뭐야 그래서? 엄마랑 함께 사는 거. 엄마가 오는 거. 엄마가 집을 사서 내가 들어가는 거. 우유 가맹점을 내는 거. 초코 우유를 먹는 거. 아 나 여기 적었는데. 우리잖아 우리 힘을 나올 때 나 학교 다닐 때 초코야 가끔 나오지 나 우리 방청객 같아. 네로가 구두 신는 거 에어 달린 운동화 사는 거 찌찌기 신발 신는 거 파트라슈와 함께 사는 거 불로장생. 야 그거 좋다 불로장생. 네로의 꿈. 근데 만화가 어떻게 되는데 내용이? 너무 슬퍼. 나는 아직까지도 느끼는 게 뭐냐면 막 노래 부르면서 네로가 파트라슈랑 이 언덕길을 리어카 그게 타이틀이야. 타이틀에 나와. 언덕이 떠오는 아침에 그렇지 그렇지 길게 뻗은 가로수를 누비며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이 길을 파트라슈와 함께 걸었네. 파트라슈와 함께 걸었네. 함께 걸었네. 파트라슈와 함께 걸었던 파트라슈 하늘과 맞닿은 이 길을. 아니 근데 이거는 만화 주제곡이 아니고 이승환 형이 불러. 아니 아니 이거를 이승환 씨가 이거를 인트로 차용을 한 거야. 그다음에 내가 아주 어렸을 적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어디서 이제 이승환 씨가 꿈이 있어. 그럼 파트라슈가 얘들이 새벽에 엄청 껌껌할 때부터 우유 배달을 나가. 아, 너 바꾸나 봐. 그러니까 늦잠 자는 거. 그냥 한숨 때려 자는 거. 푹 자는 거. 째지게 자는 거. 동심이 있으니까 좀 순하자. 얼굴에 기름 끼도록 자는 거. 숙면. 거칠다. 숙면. 늦잠 자는 거 했어. 꿈 안 꾸는 거. 야. 아! 우유 먹는 거. 야, 우유를 못 먹었나? 아, 플란테스 이렇게 파트리슈 도구쇼 나가는 거. 도구쇼 나가는 거. 1등에서 상금 타서 가맹점 만들고 어머니 오시고 모셔가지고 똥똥거리고 살고 전동 리어카 때문에 뭐 체인점까지 만들어가지고 허무해가지고 기업 만들고 진짜 너무 혼탁해졌다. 아니면 근데 진짜로 꿈일 수도 있어. 그 아이의 장래가. 그러니까 뭐가 되고 싶었어? 만화의 의사? 생각해봐봐. 의사! 의사가 되는 거! 수의사 이런 거 아니야? 수의사! 한의사! 한의사래 한의사! 장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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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삐졌어. 또 삐졌어. 아 도대체 몇 번째 삐지는 거야. 미치겠다. 경원아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너 오늘 진짜 빠르게 수염이 올라온다. 경원이 지금 내가 볼 때 썼다가 지운 게 많아. 우리가 손님을 잘 불러야겠다. 어, 무슨 소리야? 어,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이런 손님들이 나와줘야 돼. 우리들이 어때서? 이런 손님들이 나와줘야 돼.
알았다. 네. 파트라슈가 점점 눈이 안 보여진 거예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눈을 눈이 치료됐으면. 아 그래? 그랬어? 걔가 아팠어. 파트라슈의 눈이 치료가 되는 거. 야 파트라슈랑 같이 죽지 않냐? 맞아. 죽어. 네로가 옆에서 울면서 같이 얼어죽나 아마 그런 아 그래 맞아 얼어죽어. 얼어죽어. 되게 비극적인 영화예요. 파트라슈가 죽었는데 파트라슈는 일어나고 맞아 그러다가 얘가 잠들다가 얼어죽었다. 배고픔과 추위 얼어죽었다 그랬죠? 봄을 보는 거. 아 따뜻한 나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가 이제 몸이 아픈 걸 아니까 봄이 왔으면 너하고 얘네들이 내놓는 답이 약간 느낌이 다르다. 결이 다르다. 결이 굉장히 다르다. 얘가 진짜 가수도 다르다. 결이 다르다. 결이 굉장히 다르다. 얘가 진짜 가수도 푸르른 하늘을 보았으면. 아니 근데 얘가 갑자기 서른적으로 해놔. 별 보기? 너무 다르다고 해가지고 따스한 해를 만나는 것. 서른도 되네. 나쁜 기억 지우기. 얘가 애인데 막 일을 열심히 하니까 막 얼마나 일을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안 뜨면 하는 거야 아침에. 일 가기가 싫으니까. 해가 안 뜨는 거. 너무 가슴 아프다. 아니면 안 씻는 거. 그때는 물도 개갖고 못 씻어서 개가. 그럼 잘 씻는 거. 따뜻한 물 나오는 것. 샤워기. 쏟아 붓는다. 욕조. 반신욕. 조격. 완신욕. 조격. 삐졌다. 이게 몇 번째 삐지는지 모르겠어. 말 합사 동시에 땡기니까. 입만 열면 땡. 너스레를 떨기도. 아 미달. 저기 뽑은 거야 또? 해본 기사. 미달거리야. 홍성아 너 개인기 없어? 하나만 오케이. 더 해봐. 와 선배님 진짜 우리한테 개인기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너네 나와서 망설하게 맞추고 내가 너 언니 문제 다 맞추면 빨리 간다고 그랬지. 완전 그냥 와서 한 시간 만에 풀면 그냥 가도 된다고 그래. 아니면 그냥 갈게. 어? 개인기 하나 갈게. 선배님요? 선배님이? 참다 참다. 너무 힘들다 진짜 너무 힘들다. 아, 진짜 어렵다. 야, 근데 너무 어려워. 선배 어떤 개인기? 어때?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랄랄라 랄랄라 랄랄라 이야 길게 길게 우리 지금 안 되지? 땡! 그럼 딴 거 할게요. 네네네 딴 거 뭐 원동이 저 어느 날 아침에 아 부끄러워 죽겠어 진짜 예전에 저는 빠진 가로수는 무비려 많이 미안한 것 같아 미안한 것 같아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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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엄청 맛있는데. 어항 냄새 나는 거 알죠? 어항 냄새. 어 좋다 느낌은. 자 이거 새 거 있으니까 하나 줘요 빨리. 네. 힌트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됐다. 아 재간둥이들이야. 어 뭐야? 이 사진이 힌트라고요? 이게 힌트라고요? 이게 힌트라고요? 사진으로 준 힌트라고? 이게 힌트예요? 뭐야 저게? 아니야 잘못 보여 저게 어떻게 이게 힌트라고? 잔인한데? 이게 힌트야? 힌트가 너무 힌트예요? 너무 슬프다. 그림 힌트입니다. 손이 이게 동네 사람한테 괴롭히고 안 당하는 거야? 아 내가 알겠다. 네로가 화가가 되고 싶었어. 아 화가가 되는 거. 어. 진짜? 아~ 크레파스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랬던 것 같아. 아니 화가. 꿈은 화가가 꿈은 화가가 되는 거. 꿈. 에? 아니야? 아 그런 건데. 네로의 꿈은 화가가 맞습니다. 어, 그렇지. 근데 크레파스 사는 거. 물감 사는 거. 도화지 갖는 거. 파레트. 어, 깜짝이야. 사비 연필.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림 그릴 수 있는 도구를 가져보는 거. 뭐야? 날카이르듯 되네.
이 화가 같은 그림자가 뭐 이 그림을 그린 화가 같은 렘브란트 같은 저게 누구풍이야? 자탄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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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시 또 무너진다. 단변에 자 화가 이름. 근데 화가 이름 다 대. 아니 화가 이름이 또 그럼 퀴즈가 돼. 네. 유명한 화가처럼 그리는 거. 저 누가 그림이었는데? 저 그림을 실제로 보는 거. 어? 어? 봤다. 맞아 그거 봤다. 맞아 맞아. 저 그림이 어디 있어 전시회 있는데? 그걸 보러 가는 거지. 맞아 맞아 맞아. 이거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어려웠다. 어려웠다. 맞아 맞아. 어려웠다. 저 그래 그림을 실제로 보러 가고 싶은 것 같다고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커튼이 열려 있네. 어 그렇구나. 아 진짜 그 그림이네. 맨발로. 신발도 없어. 맨발로 갔어. 저 추운 날에. 추운데. 어머. 진짜. 드디어 그림을 봤다. 어, 너무 슬프다. 이제 저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맨발로. 어 이렇게 죽는 거야? 바트라슈, 너 날 찾아왔구나. 바트라슈, 난 봤단다. 제일 보고 싶었던 루벤스의 그림 두 장을. 그래서 난 지금 너무나 행복해. 이런 심원. 슬프다 슬퍼. 아 루벤스의 바트라슈 피곤하지? 아, 나 진짜 어렸을 때 벌떡 나도 피곤해. 어? 이게 마지막 이게 마지막이야. 우리 엄마 등짝 때렸을 때 바트라슈. 아 방금 안 갔나 보네 결국. 이제 자 이제 끝난다? 네 이제 끝이에요. 오늘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두 문제 남았습니다. 신영아 오늘 열두 문제까지래. 진짜로? 그래서 총 14문제를 저희가 맞췄는데 뜻깊은 하루였고요. 개인기에서 너무 행복했고 다 왔어 이제. 자 이제 마지막 열 번째 문제 할까요? 우리 진짜 똑똑하다. 센스 있다. 하루시다. 마지막 10단계 문제입니다. 예. 1948년 출간된 윤동주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아유, 끝났어. 원래 제목은 이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게 원래 제목이 있었다고? 우리는 이런 시를 그냥 옛날에 외웠거든. 옛날에 왜냐면 이육사 윤동주 이런 시집들이 같이 묶여가지고 나오는 게 되게 유명해. 옛날에 이육사 시인의 청포도. 청포도 뭐 그렇지. 그래서 북간도 아니 제목이 북간도? 어? 멀리 북강도에 있습니다. 막 이런 게 있는데. 북강도. 북강. 아, 힘빠져. 그리고 그, 이 서시가 또 이분이 작품이거든. 어, 그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입새에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게 서시야. 그게 서시. 서시. 어, 서시고 별 하나의 추억과 이게 서신가? 별 하나. 아. 그게 서신가 그건? 어. 아니 아니에요. 서신은 아니야. 그게 하늘과 맞아. 바람과 그게 이게 그래,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나. 어머니 어머니 그거는 별에는 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그거는 별에는 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그거는 별에는 밤 아니에요? 아 별에는 밤 아, 그, 아니면 별에는 밤 이 시집에 아. 서시하고 별에는 밤하고 다 있나?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지? 나도 그런 거 같아 윤동주 볼륨 1? 아 볼륨 1 볼륨 미라클 소녀 나 소녀 읽은 것 같은데 누구 내 곁에만 머물러요 내 곁에만 머물러 야 이것도 좀 어렵다 이것도 와 이 진짜 맨땅 헤딩이다 이거는 이거 진짜 잡아. 어렵다 몇 글자입니까? 아 이제 대놓고 물어보자 당황해서 알려줄 수도 있어 어? 의외로 막 그냥 윤동주 자기 거니까 그냥 잡시 윤동주 해봐. 윤동주. 윤동주. 윤. 동주 윤. 동. 미스터 윤. 팔이라도 아프게 하자. 주. 그래. 뭐라도 계속 괴롭히자. 때시자. 별시자. 집시할 때 시. 하늘할 때 시. 바람할 때 시. 과시. 별이 빛나는 밤. 마마무. 되었어. 이무새였어.
야, 이것도 힌트 이것도 힌트 진짜 맨땅의 헤딩이다. 아, 이거 힌트 주세요, 힌트. 봉선아, 봉선이 하나 없냐? 갑자기. 미안해. 우리가 없어, 우리가 진짜 뭐 있으면 하는 거야. 그래, 너무 힘들다. 김수진 문 열고 회전문 댄스 있어, 회전문 댄스. 회전문 댄스 뭐야? 회전문 댄스 몰라요? 아, 선배님. 댄스 머신으로 댄스 머신. 아니, 너 있네. 아, 선배님 개인 한 있지? 번도 안 보여줬구나. 야, 한 번이야. 그거 문 여는 거, 문 여는 거 이런 거 안 했어요? 아, 진짜 자기는 완전 애 까놓고 우리 다 시키고. 아니, 나는 너무 싫어. 빨리 판트마임에 까보지 말고 빨리. 그래요, 판트마임, 판두에 차리 채플린. 야, 그러면 딱, 야, 딱 그거 회전문 한 번만 해줘, 회전문. 회전문. 아, 진짜 회전문 한 번만 해줘. 회전문, 회전문. 어, 그래, 그래, 이게 낫겠다. 그래. 무게감이 좀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되게 무거워. 아, 좀 묵직해야 돼, 좀 묵직해. 어, 그래. 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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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당겨, 잡아당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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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잘해. 잡아당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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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잘해. 잡아당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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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잘해. 잡아당겨. 어? 어? 완전 잘해! 다 흔들리는 거야. 다 흔들리는 거야. 해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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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걸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 해전문! 해전문! 어? 해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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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갇혔어! 갇혔어! 해전문! 재밌다, 이거 재밌다.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재밌다, 재밌어. 문 닫아주세요! 문 닫아주세요! 아니, 야, 야 이거 재밌네. 단체잖아, 단체. 하나씩 해야지. 요즘에 계단 내려가는 거 진짜 계단 내려가는 그래, 거. 거. 요즘에 계단. 아, 이거 가려줘야 돼.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아니면 이거 일어나봐, 이거 어. 이거. 아, 먼저 나 살짝. 아니, 이거를 다. 아니 이거. 안쪽, 이거. 아 여기 안쪽 내려가는 거. 그래, 그래. 내려가자, 한번 내려가자. 한번. 아니. 좀 다 따라오면 돼요. 줄 서야 돼요, 줄 서야 돼요. 자, 어? 저 밑에 힌트가 있네? 어? 저 밑에 힌트가 있네? 아, 진짜? 어. 오, 저기 있네. 오. 오. 오, 저기 있네. 오. 아니야, 올라가. 없어? 아, 없어. 올라가. 없어? 아, 없어. 없어. 저 밑으로 내려가면 선배님 한번 내려가. 빨리 내려가봐. 빨리 저 밑에 있어. 힌트가 왜 없지? 아, 저기 있어요. 제가 지금 다 힌트가 왜 없지? 아, 저기 있어요. 제가 지금 다 야, 에스컬레이터. 야, 이거 에스컬레이터 아니야. 야, 이거 에스컬레이터 아니야. 오빠 진짜 너무 못해. 오빠 진짜 너무 못해. 망했어. 집단 개인 게임. 아, 너무 웃기다.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윤동주는 당시 아픈 상황을 환자 투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응? 환자 투성이? 아픈 상황을. 병동. 병동 맞은 거 아니야?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들어봤어. 병원. 맞다. 정답임. 병원이야. 정답임. 병원이야. 아싸, 끝났다. 가자. 갑니다. 자, 가자, 가요. 아, 끈 인사 나와요. 야, 뭐 인사해요? 신영아. 병원이야. 나 정말 진심으로. 병원, 그렇지. 아, 아픈 상황. 야, 이제 여기로 내려가자. 자, 내려가자. 자, 가자. 자, 내려가자. 다들 수고했어요. 수고했습니다. 저희는 탈출합니다. 네. 바이바이. 자,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했어. 아, 잠깐만. 다들 수고했어. 수고했어, 다들 수고했어. 아, 선배님 망했어. 아니, 내가 한테 꼭 그래. 아, 두 계단을 못 내려가서 왜 자꾸 내 계단을. 아, 경훈 씨 안 내려갔다, 경훈 씨. 아, 경훈 씨. 경훈 씨. 야, 니네는 이거 하나만 있어도 노는구나. 내가 데리러 갈게. 수고했어요.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안녕. 에스컬레이터. 경훈 말해, 어디야. 에스컬레이터, 안녕. 에스컬레이터. 경훈 말해, 어디야. 에스컬레이터, 안녕. 야, 네가 먼저 해. 맞춰야 돼. 먼저 가. 안녕. 잘 어울린다.
아니 혼자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계단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계단. 아 더럽게 못 타네 진짜. 다리 한번 허벅지 터질 것 같구만. 정말 잘 가. 80번이야. 갈게. 가자. 안녕. 그래 갈게. 갈게. 왜? 갈게. 왜? 선배님 때문에 망했어. 망했어 선배님 때문에. 좀 보내줘라 지금 좀. 아 진짜.